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르비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르비아 가이드 박홍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르비아에 오셨으니까요. 세르비아 인사말을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나라에서는 도바르단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해요. 네, 도바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바르란 말은 조언이라는 뜻을 가진 현지어이고요. 단은 나이란 뜻을 가진 현지어입니다. 그래서 도바르단 하면 좋은 나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에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자공대입니다. 베오그라드 대학은 전자공대가 특히 유명하고요. 이 서유럽에서도 이 전자공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스카우트 해줄 정도로 이 전자공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이 나라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하시면서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요, 신호도 잘 살피시고요, 또한 좌우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르비아의 종교는 세르비아인 하면은 대부분 세르비아 정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큰 건물 또 보이시는데요, 이 건물은 세르비아 국회의사당입니다. 세르비아 국회의원은 4년 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정원 250명입니다. 이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그 1915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노벨 에디슨과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자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상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와 계신 곳은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 공화부 광장입니다. 공화부 광장입니다. 이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도보로 오실 때 이곳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이게 여기 요새입니다. 과거 요새 이제 좀 안 했다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왜 봅니까? 이거 돈 필요로 내다 대놨는데 그죠? 공짜로 보게 되게 귀한 공짜로 봅니까? 얼마 팔류도 내고 보려고 맘먹고 그걸 보려고 네, 잠깐 전투 연적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 원래 이 까르멜이란 요새는 이 도나우강과 그 사바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고요. 또 기원전 4세기경부터 이 건설이 이 성채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4세기에 건축된 이 성채가 그동안 여기 여러 민족 뭐 켈트족부터 시작해서 켈트족, 로마,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뭐 터키, 뭐 비잔틴 등 여러 민족들이 국가들이 점령하게 되면서요, 이 많이 파손이 되고
또한 다시 재건이 되고 파손 재건이 계속 반복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여기 어디신가요? 아, 여기가 베오그라드죠. 예. 아, 요새. 세르비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을 빼놓고 세르비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르비아는 많은 전쟁을 해왔고요. 또 그때는 그리스까지 지배, 이 불가리아와 그리스까지 지배할 정도로 리얼하게 다 표현해가지고 네, 현재 왕의 시간 2시다 계속 가세요. 그래서 이 서부모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교회와는 약간 특별한 양식을 풀이했는데요. 당시 왕국이었는데요. 자치공국이었다 왕국을 승격되었는데요. 그 당시 미알로 왕의 무덤이 많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십니다. 원래 이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은 필리피아가 왕국을 당시에 왕국이었던